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영과 그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스피커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빨리 조치해 주시고, 예, 그 스피커가 조금 말썽을 좀 버리고 있어서 원인을 잘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스피커 그래도 우리는 은혜 받읍시다. 빨리 인사합시다. 그래. 예,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기대하며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만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탄이 싫어하는 설교만 하는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영적 전쟁, 오늘은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니까 마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예? 옛날 우리 음악다방에 가면 그 노래를 이렇게 틀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노래만 들으면 갑자기 잃어버렸 그 헤어졌던 사람이 생각나니까 그 노래만은 틀어주지 말라고 DJ한테 쪽지를 보냅니다. 그 음악은 제발 들지 마세요 DJ. 예. 잊혔던 그 사람이 생각나요. 틀지 말아달라는 거야. 근데 마귀는 그 설교는 제발 하지 마세요 박 목사. 사단이 나한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나는 더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제 별명이 코뿔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설교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다시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마귀를 멸하기 위해 대적 기도를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적 존재는 영혼이 사는 항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는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천사가 영입니다. 영적 존재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많은 만물 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또 하나의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는 영, 영적 존재가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고 그 다음에 천사와 사람은 피조물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 외에 호랑이에게 영물이래.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무식한 얘기입니다. 영물이란 얘기는 영적 존재란 얘기인데 호랑이가 어떻게 영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죽는 순간에 혼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 예? 그리고 피조된 존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했다는 거죠. 예,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불러요. 반역자, 번역한 즉 사탄입니다.
마귀는 그의 별칭이죠. 사탄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마귀는 나눈다, 이간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와서 하는 그 역사를 보고 별칭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사탄이에요, 반역자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이, 사람 사이를 나누고 그리고 틈을 봐서 들어와서 우리를 작살을 내는,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단수입니다. 영어로는 어라는 걸, 헬라어에는 호라고 하는, 동그라미 위에 땡 하나를 붙여요. 그러면 호예요. 이거는 단수라는 얘기예요. 호 디아볼로스. 이 말은 마귀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그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가 수를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특별히 방해하는 분들을, 특별히 예배 시간에 졸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미리미리 안수해 놨습니다. 왜?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졸아버리면 못 듣잖아. 그래서 미리 보고를 받고 제가 일일이 다 안수해 놨어요. 좋은 사람이 없네. 예. 아, 역시 참 이게 효과가 있어. 예. 조는 영을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대적기들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눈이 멀뚱멀뚱하구만. 예, 평상시에 조는 분 여기 두 명이 말이야. 이게 대적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집안에서 원수가 내 신랑이라고 생각하는 옆에 애들 있지. 예? 남편은 왜 남편이고, 예? 여보는 왜 여보예요? 여보는 뭐예요? 같을요, 보배 보. 예? 보배와 같다 그거지. 그러니까 여보 그렇게 불러주세요. 제가 어제 주례에 서는데 제가 또 주례를 자시잖아. 별로 동의를 안 해주네. 끝낼까? 주기도문으로? 근데 제가 주례를 쓰면 정말 그 혼인 잔치가 돼 버려. 진짜 성경에 예수님이 혼인 잔치에 가서 가나의 혼인 잔치 최초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혼인 잔치를 기적의 잔치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그게 목사야. 그래 안 그래? 혼인 잔치가 엄숙해 버리면 안 돼. 혼인 잔치가 진짜 막 그래서 그냥 빛이 나죠. 아, 목사님이 주례 주셔서 잔치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얘기 맨날 듣는다. 그런데 예, 제가 이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요즘은 결혼 시간이 짧아가지고 주례 10분 이상 해버리면 그냥 얼굴 뜯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얼른 해가지고 8분에 끝내버리지. 근데 여보, 예? 당신은 보배 갔어 이런 말이야. 남편, 나는 당신 편이라고 그 말이지. 옆에 내, 나는 당신 편이라고 그 말이지. 근데 왜 다 같은 편이 원수야? 예?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고 보배 같은 존재가 원수로 보이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야. 이것과 싸워야 돼.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고 나면 부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말이에요. 신랑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가고 분노의 감정을 주니까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찜질방 가면 뭐 부인들이 남편 씹으면서 아주 기뻐하더라고. 응? 남편이 껌이야! 그렇게 쉽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적 존재의 실체를 알고 나면 아하, 내가 대적해야 될 일이지 씹을 일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합시다. 아하, 내가 대적해야 할 일이지 씹을 일이 아니구나. 예, 이걸 깨닫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송의 그 설교자들 가운데 장경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 제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참 그 말씀을 참 재밌게 잘 전해요. 영감 있게 전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전도사 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놨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데 뭘 교회를 세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더군다나 학교까지 신학교까지 가는데 자기가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더래. 예? 무슨 생각이냐면 말기 암 환자, 병원에서 손 못 댄다는 암 환자를 데려다 놓고 자기가 기도해서 고치면 소문 나가지고 부흥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소문해 봤더니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어차피 병원에서 그냥 예? 나가셔서 마음껏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이런 송구를 받으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송구를 받은 분이 어디서 내 인생을 마감할까 하고 있는데 그 장경돈 전도사가 성도님 저희 교회에 제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 줄 테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누워서 계시면서 밥도 내가 사모한테 얘기해갖고 녹두죽 쏟아 드릴게. 예? 녹두죽 쏟아 드릴게. 그 드시면서 그 한번 내가 같이 기도해 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분은 감사하지. 누구도 자기를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리고 또 호스피스 병동 이런 데는 비싸기도 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동의해가지고 이제 교회당 이렇게 강대상 밑에다가 이불을 깔아놓고 열을 깔아놓고 뭐 송도도 없으니까 예?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학교 갈 때 안수를 딱 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안수해드릴 테니까 잘 계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세배 예배 끝나고 이제 밥 먹고 그 집사님 녹두죽 사모한테 갖다 드리라 하고 그 이제 옷 입고 이제 또 이제 집사님 안수해 주려고 오는데 그 집사 그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뒤에 귀신이 보이네 그러더라는 거야. 머리가 확 쓰더래. 어디서냐? 저 신발장 옆에 있잖아 귀신이. 그분이 그 암 환자가 영안이 열려갖고 그러니까 이 장윤 선생님이 귀신이 보인다는데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적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암 환자를 고치면 된다고만 생각했지 영적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 연탄 뗄 때니까 막 달려가서 부엌에 달려가서 연탄 집게를 가져갔대. 성도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있는 강대상 옆으로 갔는데요 막 달려가서 연탄 집게를 가지고 나갔대. 여러분 연탄 집게 가지고 귀신을 잡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무시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성경은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금식이 막 끝났을 때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아하! 우리도 마귀를 저렇게 대적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수야 너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받을 거야.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유명한 슈퍼스타가 될 거야. 성전에 뛰어내린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뛰어내릴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을 들이댄다는 겁니다. 다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네. 마귀가 또 얘기합니다. 예수야 너 이 돌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넌 능력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배고프지? 40일 굶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 또 대적합니다.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했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마귀는 연탄찌개로 대적하는 게 아니구나. 에?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귀신 나타났다고 또 연탄찌개 가지고 에? 저기 뭡니까 부엌에 저 부엌칼 가지고 막 달려드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대적 기도는 그러면 뭐냐? 대적 기도. 예? Command prayer. 명령 기도란 말이죠. 예. 예.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더라 그 말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가 나오느라 했더니 배로 동이처럼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앞에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 권세가 담겨있는 이름을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 권세를 받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사용할 수 있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마음을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는 그 권세로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도 천사 출신이고 천사 중에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습니다. 전혀 어떤 파워가 없는 그 판타스틱 그런 그 한 세계의 한 실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트럭이 한번 교통사고를 내면 자가용도로 한 15개 장난감 찌그러뜨리죠. 예? 그리고 트럭 운전사들을 여러분들이 예, 그 보면 조그만하게 생긴 그런 트럭 운전사인데 그 대형 덤프트럭을 몰고 다니면 파워가 있어요. 있어 보여요. 그죠? 덤프트럭 자체가 파워가 있습니다. 예? 그냥 이 웬만한 차들은 다 장난감 찌그러뜨린다니까 한번 부딪혀버리면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로부터 권세를 받은 경찰관이 호루라기 하나로 그 파워를 멈춰버립니다. 갓길로 세워? 그러면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네, 그게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단도 파워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파워가 예수 이름에 담겨 있어요. 권세라는 이름으로.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권세로 마귀야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는 겁니다. 결박당해 그러면 결박당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계계가 무너져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나를 틈타고 들어와서 나를 파괴시킵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적하면 그것들은 꼼짝없이 우리 앞에서 떠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깨닫으면 박수로 영광. 그러리그리 할렐루야. 이 악한 영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들이죠. 이것들은 권능,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타이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박사나 그리고 그가 가진 지위나 권세, 땅의 권세들, 그 다음에 그가 가진 학력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힘, 영적인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영권의 물줄기가 사악한 영들의 진을 파할 수 있도록 그런 생수의 물줄기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스피리추얼 오페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이란 말이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저 성벽을 향해 가자. 우리 박수 힘차게 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강한 군사들아.
발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 발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소리 영광교회 울려라 여러분 제가 막연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대적해야 되는구나 라고 끝나버릴까 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네, 어느 때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많은 상황이 있지만 대표적인 상황 몇 개를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질병이 왔을 때 모든 병은 악한 영에 의해서 얻어지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영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에도 생명이 있는데 어떤 생명이냐면 악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명을 대적하여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성병이 있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병이 아니라는 것이 만성병입니다. 암이라는 병도 순간에 어제 걸려가지고 감기 걸리는 것처럼 어제 걸리는 게 감기는 바로 걸리는 거죠. 예. 그러나 만성, 오래된 병은 그게 계속 그 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예, 어둠의 영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나에게 병을 키워 만드는 것일 수가 있으니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질병을 가지고 온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 나가면서 병도 가지고 하더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보게 되고 말하게 되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연탄짓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강하게 질병을 명령하라 이 말이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든지 이름을 모르면 그곳의 통증은 사라지라고 얘기하면 되고 예?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면 됩니다. 편두통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안수를 일이 일찍 오신 분들은 수지 맞는 게 제가 안수를 해드려요. 좀 일찍 오셔. 네? 안수 받, 목사님 저 안수해 주세요. 근데 편두통으로 시달리던 우리 권사님, 사님, 목사님 제가 일찍도 너무 머리가 아프다. 안수했더니 순식간에 편통이 사라지는 거야. 목사님 너무 시원하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박수령만 그러리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잖아. 예수 이름으로 병을 대적하니까 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두통의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네? 이게 아이스피를 먹어서 잡히는 것은 두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아픈 거지. 근데 그걸 먹어도 안 잡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머리를 잘라내버리고 싶은 거지. 네? 네? 근데 그것들을 대적할 때 강호 담대하게 대적하라 그 말이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 예?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은데 한순간에 그게 빠져나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서 언젠가 벗어날 수 있을까? 예? 내가 이, 예? 이 재정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어둠의 영. 여기 잘 봐요. 지금 졸고 있는 분 혹시 계신가? 옆 사람 한번 주시하면서 설교를 드려야 돼. 예, 그러니까 졸고 있으면 저는 조는 사람 뭐라고 안 해요. 옆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혼자 은혜 받으라고 깨우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짝 봐가면서 졸면 허벅지를 좀 꼬집어 주세요. 아니면 등을 살짝 터주든가. 예, 조는 사람 웃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눈이 좋아서 보는데 이게 살짝 기둥 사이에 숨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게 조는지 안 조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자, 예,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재산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 내가 가진 것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가난해. 다시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서. 내가 가진 이 소유가 나를 내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영혼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예수로 채워져야 된다. 언제나 예수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 말씀을 향한 목마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는 생수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주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가난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가난과 궁핍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가난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악한 자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다 같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된다. 이거는 조용기 목사님이 3박자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세 박자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깔고 천막 쳐놓고 예배당 옛날에 총 쳤잖아요. 그 총 살 돈이 없으니까 가스통 매달아놓고 망치도 때리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오늘날 최고의 교회가 됐는데, 그런데 왜 가난한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속에 있는 역사하는 이 가난의 영을 몰아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니까 성도들이 뭐라 하면, 조용기 전도사 당신이나 예수 믿고 보여줘라. 당신도 거지 같지 않냐 이거야. 에? 그 얘기 듣고 나온 거 진짜 자기 보니까 거지 같더래. 아무것도 없는 젊은 전도자가. 그래서 한편 실망해가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딱 깜짝 놀란 거예요.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너는 거지 같으나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요.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자다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라는 거지. 근데 왜 속냐는 거야. 속지 마세요. 가난을 대적하세요. 내가 잘못 살아서 오는 가난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데 어떻게 재정이 오겠습니까? 근데 내가 부지런하고 몸부림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야. 이걸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 영은 채무의 영입니다. 나를 빚지게 하는 영이에요. 21세기는 전 세계 사람들 다 빚지게 만들어서 마귀가 노예로 삼아버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모기지론 아주 옛날부터 그게 있었습니다. 빚내서 집을 사는 겁니다. 빚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빚값 다 추고요. 이 신용카드가 전 세계 사람을 다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뭔가 영적인 작용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들도 대적해야 된다. 채무의 영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께서 나를 부욕히 부욕해 하셨다. 세무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지만 도저히 내가 가진 채무를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라고 엘리사의 제자였어요. 신학생 제자가 죽었어요. 이게 가부만 남았지요. 가부와 자녀들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자녀들을 노예 삼겠다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모내면 얘 새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울부짖고 기도할 때 엘리사가 그 가정에 임해서 너희 집에 그 그릇이 얼마나 되냐. 없으면 빌려다가 갖다 놓으라. 그리고 나서 다 빌려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부엌에 들어와. 그리고 부엌에서 기름을 부어주는데 계속 기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해요. 이것을 가지고 빚 갚고 그리고 너희 자녀와 함께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이 그걸 기록했을까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채무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동네 빈그릇을 가져라고 했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빈그릇만 채워될 텐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빈그릇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빈그릇도 채워줄 수 있는 재정의 부유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깨닫는 사람은 박수영아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영아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새로운 곳에서 잠을 잘 때 잠이 잘 안 오지 않죠. 내가 자리를 이동시켰을 때 아까도 저한테 안수받으러 목사님 우리 집인데 두려워요 가끔씩 무서워요 그래 제가 안수해드려요 권사님 안수해드렸는데 우리 집인데 두렵다 이거야. 왜 두려울까요? 우리 집인데 그것은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할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 그랬어. 그걸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곳에 잠을 자면 그곳에 역사하는 그곳에 다시 말하면 그것을 지배하는 영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계기 오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당합니다. 가에 눌리고 잠 못 들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성을 트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CBS 조이 예? 그 다음에 뭐지? 레인보우 CBS 여러분 핸드폰에 CBS 레인보우라고 그 어플을 무료로 받습니다. 그러면 CBS에서 24시간 무료로 찬양을 이렇게 공급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CBS 설교로 갔을 때 사장님이 PD 출신인데 음악 PD 출신이에요. 사장 대담마다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 꿈이었거든. 이거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가져오는 건데 다른 그 직원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하면 적자가 옵니다. 24시간 음악을 제공하는데 수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그랬더니 말이죠. 어떤 뭐 쓰레기 줍는 할아버지가 막 10억을 가져오고 막 이러더래.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참 믿음으로 이 기독교 단체도 믿음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야. 예? 사장님이 믿음으로 운영을 하니까 하나님이 뒤쪽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경영 못하면 또 이렇게 그 연임이 안 되는데 이번에 연임 됐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아, 그 사장님 마음에 드시더라. 예? CBS 사장님 예, 이 방송이 CBS 나가는데 뭐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 이 찬송을 밤에 틀어놓으면 말이죠 예, 찬송을 틀어놓으면 마귀는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흐르는 곳은 바로 천사들이 예, 그곳에 몰려오죠. 찬송을 할 때는 천사들이 하늘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것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찬송을 부르던가 찬송을 틀어놓던가 예? 근데 찬송을 틀어놨더니 무슨 송도가는 내 박자 속에 이러면 안 돼. 예, 이러면 예,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찬송을 잘 틀어놓고 그리고 어둠의 영을 거기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천사들은 동원될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순간에 천사들은 동원되고 마귀는 결박돼 떠나가는 것이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히 자면 돼. 예? 아시겠지? 밤에 갑자기 무서운 느낌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힘이 약해지고 영의 감각이 깨어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위에 어떤 영의 감각이 있는 걸 느끼는 거죠. 눈에는 안 보여 악한 영들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 영이 느끼는 거지. 그것은 내 영은 그 영을 보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의 감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내가 두려운 거예요. 머리가 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영이 그걸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아이 왜 그래? 아 왜 그러지?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대적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영적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시죠? 잘 들으시고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영. 다시 말하면 죽음의 영이 찾아와서 빨리 우리 삶을 마치라고 명령하거나 종용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가? 왜 사람들이 약을 집어먹는가 했더니 죽음의 영에 속아서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이 삶을 끝내면 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줘요. 착각을 줍니다. 아닙니다. 자,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네.
지옥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돼, 목사는. 왜냐면 지옥 안 간다고 얘기하면 다 뛰어내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살하지 말라는, 네가 심판 권세가, 네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형 언도를 하고 사형 집행을 해버려?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생명인데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인해버렸잖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자살하지 마세요. 다시 그게 좀 약한 것 같아. 아무리 힘들어서 우리 개깁시다. 인사드만 아무리 힘들어도 개깁시다. 개겨! 개기다 보면 무슨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은 수가 안 보여. 여러분 장기를 떠보면 수가 안 보이죠. 이거를 포, 차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수는 수만 가진 거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면 수만 가지 수가 나타나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지 말고 개깁시다. 버팁시다. 이거를 수준 있는 말로 인내라 그러는 겁니다. 인내. 인내.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는 거지? 근데 죽음의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거죠. 고뇌가 사라질 거라고. 예? 여러분 습관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음의 영을 부르는 겁니다. 아이고 죽고 싶다. 아이고 죽겠네. 이 말은 지나가던 죽음의 영이 옆집으로 가다가 어? 내 새끼가 여기 있네? 하고 들어가 버려요.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영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처럼 죽겠네라고 말하면 아이고 죽었다. 자, 손 들어봐. 나 그렇게 한 번씩 한다. 자, 손 들어봐. 어허? 어? 안 들어? 들었지? 벌금 5만 원인데 깎아줄게. 3만 원만 내라. 벌금을 내고라도 살아야 돼. 죽겠네라고 말하는 순간에 죽음의 영이 다가옵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아, 자살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이 들죠. 가끔씩 너무 힘들면.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면 여기 죽고 싶은 사람 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요. 왜 없겠어? 여기도 지금 두 명이 있어. 내가 알지. 예. 근데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 뭘 어떻게 알아? 그 많은 사람들 죽고 싶은 사람 왜 없겠어? 있어. 근데 목사 설교 듣고 다시 살고 싶다는 소망이 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기 도곡산 기도원 가서 여기 두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있네. 지금 내가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앞에 서 있어. 목사님 우리 부부가 죽으러 가려다가 여기 죽으러 가려다 이 앞에 있었대. 목사님이 여기 죽고 싶은 사람 두 명이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랬대. 목사님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예? 목사님 만나보려고 서 있었대.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죽음의 영아 따라가라 대적 기도를 해줬죠. 예,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밤부터 집회 계속 참석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살았어. 내가 이 오산에 기도원 집회 가가지고도 여기 지금 죽고 싶은 사람 두 명이 있네 그랬더니 또 이제 설교 딱 끝나면 여기 안수 받으라고 쫙 쓰잖아요. 목사님 아까 죽고 싶었다는 우리 부부입니다. 또 그래. 또 다른 사람이 또 와 있어. 예? 죽음의 영아 따라가라 명령했지. 대적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어딜 가거나 죽음의 영에 잡혀 있는 자들이 있더라고 말이야. 지금 죽음의 영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지. 그 저는 알죠. 아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이 죽음의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난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죽을까? 인터넷 사이트만 뒤졌대. 인터넷 사이트 어떻게 죽을까? 매일.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다시는 죽음의 영을 몰아내고 이긴 걸 믿으시면 아멘. 박수령과 그럴거리 할렐루야. 아,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벅차는 거예요. 에?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대. 어떻게 죽을까에 대해 방법을 연구하고 계속 인터넷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살.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난 그걸 정말 자부심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에? 제가 서울에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요, 할아버지가 아주 점잖은 코트를 입은 할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담임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무릎을 닦고 나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왜 그렇습니까? 어르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세웠어요. 내 손을 붙잡고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을 살렸습니다. 누가 그 집안을 처음 보는 집안인데 어떻게 살린 줄로 어떻게 알아? 어떻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장군 출신이야. 장군. 예? 예. 누구한테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목사한테 무릎을 꿇어. 예. 자기 아들이 바람을 펴가지고 자기 며느리가 착한데 예? 아들이 바람 폈으면 자기 며느리가 아들을 죽여야지 왜 자기가 죽어? 근데 착한 사람은 아들을 안 죽이고 자기가 죽습니다.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약을 털어내려고 약봉지를 가지고 지나가다가 주보를 우리 교인이 주는 거야. 예배 그냥 지나가는데 주보를 주니까 자기도 뭘 어떨게를 받았어요. 받아놓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갔대. 예. 들어가가지고 앉아가도 딱 주보를 폈는데 제목 설교 제목이 자살하지 말라야. 자기는 죽으러 가고 있는데 이걸 집어 넣어준 것도 자기도 모르게 딱 앉았는데 그래서 그 부인이 은혜를 받고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으면 내가 정말 사단에 잡혀가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용서하고 예 시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시아버지가 아들 지식에 태고 예? 너 재산 몰수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아들이 막 무릎 꿇고 빌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가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며느리한테 듣고 내가 그 목사 만나러 가야겠다. 내가 그 목사한테 절 한번 해야겠다. 내가 안 하고 죽으면 난 내 이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 얼굴이 사람 살리는 얼굴이라는 거 아시죠? 사살하러 가던 사람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세상에서 저렇게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죽으러 가다가 발을 멈추고 뒤돌아봤더니 성경책을 들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럼 예배드리고 죽을까? 한번 드려볼까 하다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안내 쓰는 사람이 바로 나인 거야. 나를 보고 뒤로 까무러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잘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까무러칠 정도 잘생긴 건 아니잖아. 나도 뭐 주제 파악 정도는 하는 사람이니까. 그 왜 이렇게 놀리냐 했더니 어제 자기가 죽으러 가다가 어떤 행복한 사람을 행복한 사나이를 봤는데 그 사람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서 내가 하룻밤 죽음을 연기하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바로 당신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얼굴을 여러분 알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린 얼굴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한계를 느낄 때 이유 없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돼야 되는 건데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안 된다 이거야. 이거 어둠의 영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대적기도 해야 됩니다. 강하게 대적기도. 될 것 같은데 됐어만 해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한계에 부딪힐 때 어둠의 영을 대적하라. 다 같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둠의 영을 대적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 그 대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배를 시작하기만 하면 졸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가 시작만 되면 강고 시간은 깨워요. 아 신기하게 강고를 잘 들어. 강고를 잘 들어. 달력 가지고 와라고? 아 저 달력 가지고 와 이제. 예. 근데 설교 시간에는 왜 그렇게 멍하고 멍 때리고 잠이 오는지 주체할 수가 없어. 이거 귀신 역사.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의 방. 이건 졸음의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다 같이 졸음의 영.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졸음의 영.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지나치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피곤해할 일이 아닌데 하루 종일 방에서 뒹굴거리는 분이 있죠. 피곤해서 좀 주무시고 괜찮은데 너무 많이 자. 이것도 귀신 역사입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야. 에? 목사님 저는요 하루 종일 잠만 자면 너무 죽었어요. 뭐를 거기 자 그냥 공동묘지 주무시지? 깨우는 사람도 없을 텐데. 오니 서러 있으면 서른 것처럼 서러야지 방에서 계속 뒹굴면 되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것 또한
어둠의 영이다. 예? 그 지나친 피로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피로운 건 당연한 거죠. 그건 꿀잠을 하나님이 선물합니다. 그런데 일도 않고 뒹굴뒹굴 계속 그걸 왜 안 하냐면 피곤하기 때문에 죽겠다는 거야. 이것도 무기력에 빠지는 무기력의 영입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빼앗기지 않겠노라. 떠나갈지어다. 아멘. 음란하고 난잡하고 더러운 생각, 공상이 들 때.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아침 드라마는 불륜입니다. 삼각관계 보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해요. 그 불륜 드라마를 볼 때 불륜 드라마를 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아슬아슬한 불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에!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텔레비 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불륜 드라마를 보면서 불륜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불륜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불륜 드라마를 보면 신랑은 꺼야 돼 켜야 돼 꺼야 돼 그치? 같이 봐? 맞바람 나지. 그 다음에 여름은 확 낙남 특집 에? 무시무시 이런 거 막 귀신 나오고 이런 거 봐. 이거는 뭐 귀신을 도배하는 겁니다. 남남 특집 그런 귀신 영화를 보는 것은 내 영혼과 육체를 귀신으로 도배하는 거다. 옆 사람은 얘기하세요. 남남 특집 귀신 영화 보는 것은 귀신으로 도배하는 겁니다. 인사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도배하려고 하면 그거 봐. 예? 예. 내가 언젠가 우리 처갓집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결혼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한숨 잤어요. 피곤해서. 근데 뭐 자기들은 뭐 비디오 본대. 그때 비디오 불려서 볼 때예요. 지금 비디오 보는 비디오방 없어졌잖아요. 근데 뭘 뭐 그런 걸 봤나 봐. 뭐 그 영혼의 소리인가? 영혼 막 도자기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하면서 막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에? 사랑과 영혼 그걸 뭐 보더라고. 그래서 보는가 보다 했는데 내가 눈을 떴는데요.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쏙쏙 들어가는 거야. 아,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들 모여 집회합시다. 내가 다 쫓아냈잖아. 내가 귀신아 떠나가라. 내 눈에 보이는 거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내가 자다가 깼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안 됩니다. 현성 알았냐? 너 보지 가끔씩. 나도 모르게 손가락 이렇게 간다. 참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대한 다윗도 솔로몬도 삼손도 이 문제로 넘어졌어요. 음란의 문제로.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매체를 접하지 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체를 접하지 마도록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예. 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였다. 다시 명령하셨다. 그런데 대적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순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봐요. 본문을 봐요. 자,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해야만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예, 네, 오늘 제가 이게 설교를 지금 1, 2, 3 포인트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1편만 하고 내년 다음 주에 이걸 연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2부로 예, 아무튼 제가 설교는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자,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면 마귀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에게서 마귀를 대적할 능력과 파워가 있다 이런 얘기를 깨닫는 분 아멘 하십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소 두 마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무 드라마틱해서 감동적이에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이란 말은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안에 있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나오죠. 그 블레셋은 과거로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이 이기는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법궤가 앞서 나가면 이김을 줄 거다.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뒤지게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법궤를 뺏기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다곤 신당에 놔뒀어요. 다곤 신당이라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창고에 넣어놨는데 다곤 신당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깨져버렸어. 작살, 팔이 깨지고 목이 작살나고 막 코가 막 땅에 박혀 엎드려져 있어요. 그 신상이.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나니까 우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곤 제사장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막 풀로 붙이고 막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다시 세워놨어요. 자기들 신은 섬기는 신이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더 비참하게 우상이 깨져나 있는 거야. 막 손목이 잘라지고 몸통은 남은 채 엎어져 있고, 예? 그래서 막 고통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스돗, 그 지역에 있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독종이 뭐냐면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빨리 치워달라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가드에서는 아스돗보다 더 심한 독종들이 임하고 막 우상이 깨져나가는 거야. 이제 폭탄 돌리기 시작됐어요. 빨리 법궤를 이스라엘을 보내라. 예?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다 죽인다. 근데 언제나 반대파가 있잖아요. 안 된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게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신 때문에 그런 일이냐? 안 된다. 그리고 법궤를 하도 보내라고 가드 사람이 보내라고 하니까 어디로 보내냐면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에그론에서 또 사람들이 막 왜 이스라엘의 신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냐? 빨리 보내라고 막 이렇게 해서 7개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이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좋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소 두 마리를 그것도 암소 새끼 난 소 두 마리를 술에 매서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라고 해라. 근데 딴 길로 간다거나 뒤를 돌아본다거나 멈춘다거나 하면 이것은 우연이 있는 길이고 이 두 마리 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를 향해 가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 그리 보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 6장 8절로 10절인데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모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 소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권제 드릴 금 보물을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개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소는 평상시 멍에 매진 소, 항소들이 매지 암소가 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새끼를 이미 낳아서 약해진 거예요. 새끼들이 울부짖으면 도저히 그 소는 새끼를 떼놓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소를 키워봤고 소 아버지가 애완간에 송아지를 넣어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술에 끌고 밭에 가면 새끼가 매매 그러면 이 암소는 그 새끼 음성을 듣고 우 하면서 안 가요. 아버지가 아무리 때려도 새끼를 지금 데리고 와라 이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조건이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길들이 계속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만 가야 돼요. 예? 큰 길은 서쪽인데 작은 길은 동쪽이야. 그런데 이 소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 거야.
어린 송아지가 울어대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두 소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벳세메스라는 두 송아지. 오늘 그 제가 오사리 기도원에 집회할 때 특송 찬양하는 분이 강수정이라고, 예, 유튜브의 복음성가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갔더니 그때 집회할 때 내 설교 전에 특송을 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우리 그 방금 성경 읽은 이미재 아나운서의 고등학교 친구야. 시골 호 목포제 목포 해남이야 목포야. 에? 어디야 고향이? 초등학교 동창이야. 초등학교 때. 근데 그 고향이 어디야? 해남. 해남. 아니 해남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강수정의 팬이 됐죠. 그래서 어제 이 벳세메스를 묵상하다가 이런 노래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강수정이 부른 벳세메스라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악보를 올려가지고 이 찬양 예배 시간에 한번 불러보자. 그 어린 송아지가 울어대도 벳세메스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가는 그 두 소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갑시다.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발자국 두 발자국, 고개마루 땀방울로, 고개마루 땀방울로, 변하는 길 가렵니다. 이 두 마리 소가 도대체 어떤 명령을 받았길래 어린 송아지가 그토록 울어대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예? 그냥 여기서 여기 100m 가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벳세메스라는 나라 국경을 건너는 겁니다. 그 먼 길을 정확하게, 예, 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그 용의 꼬리가, 용은 마귀죠. 그 용은 마귀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용은, 에? 그들은 세상의 임금이니까 용을 숭배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용이나 뱀은 에뱀, 곧 용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마귀와 사탄이다 그랬어요. 아멘 좀 합시다. 그런데 용의 꼬리가 별 그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얘기는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타락한 그런 영들, 저주의 영들이 지금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영들을 내버려 둘 겁니까? 대적할 겁니까? 대적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대적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노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며 살았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그 가끔 친구들끼리 이렇게 예,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그 예, 산마루 올라가면서 야 노래 한 자리 부를까? 예, 야, 네가 한 자리 해라. 예, 그럼 나 안 해. 그러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 이러니까 되게 또 친구들이 또 그러니까 준비해놨다가 부르는데 나 18번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나는 항상 친구들이 예, 노래 장전 딱 노래 한 발 장전 그러면 딱 장전을 해요. 내가 늘 장전하던 노래가 있어요. 들려줄까 말까. 발사 그러면 나와요.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나는 서울을 그렇게 동경했어요. 시골에 살면서 언제나 서울을 동경했던 사람. 네, 내가 언젠간 서울에 가서 살 것이다. 내가 서울 시민권을 내가 얻을 거야. 나는 정말 서울 시민권을 그렇게 동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사람. 내 친구 박병덕이는 노래만 노래 한 대 발사 그러면 나는 야흑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흑에 살리라. 이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불렀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흙에 살면서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우리 한평군 옥사님 이장님이 됐어요. 나는 내가 노래 부른 대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시민권을 따가 서울 영업계 담임 목사가 됐어요.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노래 한 대로 되는 거야. 노래 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 내가 박병대를 아직까지 전도를 못했네. 그래서 내가 하면 여보게 친구 드러나 보게 우리 이스탄 끝나면 천국이 있다네. 예, 그러면서 병덕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병덕이 이 방송 보면 병덕아 영상 편지 좀 내가 쓴다. 이장님 존경하네. 자네 예수 믿고 구원 받소. 함께 천국에 가서나 친구. 네, 이상은 병덕이한테 쓰는 영상 편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 가서 병덕이를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아주 이 친구가 부지런해요. 예, 지나가다 만났어요. 예, 근데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 옆집에 우리 당숙모가 살았는데 서울에서 만둣집 한다고 이사가 버렸어요. 그 큰 집이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집에 왔는데 그 집에 무당이 이사를 왔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영민아 기도 좀 많이 해주고 와라. 무당이 여기 옆집으로 이사와서 밤마다 구판을 벌리고 그러는데 신경이 좀 쓰인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이제 아버지는 아니까 아버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나 오늘 하룻밤 자고 가려는데 이틀밤 잡니다. 네, 하룻밤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날부터 무당 집을 향해 내가 방도 아버지랑 같이 자면 되는데 아버지만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내 방 꽃을 널어놓고 매주 띄워놓고 했더라고. 방을 치웠어요. 방을 치우고 이렇게 이제 욕 깔아놓고 거기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는 거야. 방언 기도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하는 거야. 무당의 영. 예?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박, 예? 예? 이 박씨 가문에 무당이 옆집에 이사 온 게 엉망이야. 거기 목사님 사택이었거든. 목사님이 살던 집이었어요 옆에. 그런데 무당이 이사 온 거예요. 그게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예. 근데 아침에 또 아버지가 또 어디 좀 갔다 오래 밭에. 가는데 또 이장님은 벌써 나보다 더 부지런해가지고 밭에 갔다 오는 길이야. 길에서 만났어. 예. 그래서 아이고 박 목사님, 아이고 박 이장님. 우리는 서로 높여드려요. 임자를 넣어서. 예. 박 목사님 얘기 들었어? 뭔 얘기? 아 그 박 목사 옆에 집 옆에 있는 무당 있잖아. 아 그래 나 이딴 얘기 듣고 내 좀 거슬리네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어젯밤에 트럭 돼가지고 이사가 버렸어? 그러더라는 거야. 그 이장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사 갔다는 거 이장님 도장 받아야 되거든. 이장님은 도장도 안 받고 이사 갔다는 거야. 트럭 돼가지고 아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아하 이게 바로 대적의 기도가 어둠의 영들. 그러니까 이 무당의 점하는 영이잖아요. 이게 동네에 그런 게 들어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대적 기도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말아버렸으면 무당은 지금도 굽판버리고 있을 거예요. 덩덕군 덩덕군 호박덕이 서럽구나 날만 세면 내 것이다. 쟁쟁쟁쟁쟁쟁쟁쟁 동네 사람 잠 못 자네. 우리 아버지 새벽 그 피곤한 일하는데 어떻게 잠을 자? 에? 호박덩이 서러서 날만 세면 지것이라는데. 이러니 대적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 강하게 대적해야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상황이 있죠. 수많은 상황.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3까지, 3까지 해야 되는데 1밖에 못했어요. 다음 주에 2탄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낼까 3탄까지 계속 할까? 끝내는 게 좋겠지? 그럼 저는 별명이 끝내주는 목사거든.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사실은 계획이 없었는데 2탄을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두 손 버텨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할 때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온수 마귀 대적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